소리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소리라고 지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아, 저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아, 네, 봤어요. 아니, 저 진짜 다 좋고 너무 재밌었는데 촬영 각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그날에 제가 처음 뵈가지고 아니,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간간히 쓰시겠지 했는데 이걸 메인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왼쪽이 예쁘거든요. 왼쪽에서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종각역입니다, 지금. 왜 저희가 여기 왔는지. 종각역에 본사가 있나? 아닌데? 하나 본사는 일단 아니고. 뭐지? 무슨 뭐가 있죠? 정신과. 탈모 모바일 이식. 아, 롤파크가 여기구나. 아. 아, 제가 가서 진짜 승리요정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선수분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보여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그거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이미 덕후 됐어요, 거기서. 너무 반해가지고 덕후 됐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끝내면 돼요? 나가주실 수 있어요, 피디님? 저 지금 1회밖에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저. 잠깐만, 여기 제 인터뷰를 받아주실 분이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저 안암 가고 싶어요. 저 안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좀 빨리 가보셔야 돼요? 네, 회의가 있어서. 아, 5분만 내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말을 못 건넸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잖아, 여기. 여기 진짜. 와, 여기 진짜 쉽지 않다. 아, 저희 너무 힘든데 커피 한 잔 마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혹시 롤 하세요? 아, 진짜. 어? 가족은 아니시죠? 근데 너무, 너무 닮은 세 분 다 비주얼이 너무. 네, 아, 살 것 같아요. 댄댄댄. 아, 저 영어를 못해요. 어, 한국말. Do you know? Which report is SKT? SKT? No, This is 덥다. 날이 이렇게 더웠나요, 오늘? 오늘 미션 하러 가볼까요? 뭔데요, 그래서? 가면 알려주시는 건가요? 가면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Let's go! 찾을 수 있어요. 저 무시하시는 건가요? 찾을 수 있다고요. 여기 있네요. 피넛.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분위기에 압도당했던 선수분입니다. 정말 눈빛이 너무 강렬하셔가지고 너무 멋있었어요. 우와, 멋있다. 무슨 포즈요? 점점 과한 걸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안 쓸 거잖아요, 선생님. 오! 이 포즈 너무 근데 이런 걸 촬영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너를 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건가? 우와, 이건 뭐예요? 팬분들이 그려주신 건가? 너무 귀엽다. 감동받을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엄청 미화를 시키셨어. 원래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니, 물론 너무 잘생기셨는데 이거 뭐. 너무 잘 걸었어요. 결승 무대까지 단번에 진출할 수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제 왔어요? 빨리 오세요. 힘들었겠네. 입니다. 서로 간에 잘하는 한타의 위력은 남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꼬꼬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미션은 LCK 해설 배워보기예요. 그럼 저희 해설 배워보러 한번 가볼까요? 제가요? 제가 선생님, 저 아이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플로버이신 거 아시나요? 진짜요? 또 어쩌다가... 예전에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국 옆에서 야외에서 방송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실물을 처음 뵀어요. 근데 이게 웬걸? 실물 깡패를 넘어선 실물 마피아. 진짜 다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도 최애가 있잖아요. 와, 이 멤버가 진짜 유독 내 눈에 쏙 들어왔다. 눈웃음이 지원 씨가 저희가 또 이렇게 갈라지면서 시작을 하네요. 해설이란 또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채영님처럼 입문하시는 분들도 알아들으려면은 설명을 좀 풀어서 해야 되는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해설을 해야 되는데 조언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뭐 아이언이 100만 아이언 일어나? 헬린저보다 아이언이 더 많아? 저의 스승님이 돼주셔야 되는데 가벼운 테스트를 진행해봐도 될까요? 선생님이 되는데 테스트라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 멤버와 하나생명 선수 중 동갑이 아닌 사람은? 제가 보았을 때는 피넛 선수가 가장 연장자거든요. 지원님이 피넛잎보다는 아래이실 것 같아요. 지원님이 03, 채영님이 00. 오, 그래서 저는 2번 가겠습니다. 피넛 박지원. 정답은 4번 네. 제카 백지원이었습니다. 아니 지원이 눈웃음이 너무 귀엽다고 하셨으면서. 아니 근데 제카님 나이를 이거는 자격 박탈 아닌가요? 이거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갈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하나생명팀은 하나생명 체급 오렌지 전차라고도 불리는데요. 다음 중 가장 체급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라인은 1번 탑, 2번 미드, 3번 정글, 4번 바텀. 아이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저한테 이거를. 이 중에 가장 체급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라인이 어디인가요? 이 라인은 진짜 체급 미달이다. 와 이거는 벤픽 이 뭐예요? 이제 롤에는 챔피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티어의 챔피언들은 상대방이 가져갔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금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 거를 견제하면서 내 거 더 좋은 거를 가져오게 하는 서로 간의 전략 싸움, 투싸움이 벤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세라핀 벤픽 안 돼서 좋아요. 세라핀 벤 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라인전이 조금 약해요. 약해서 그냥 해라. 그거 하면 나 블리츠로 그냥 잡아 땡겨버린다? 하면은 잡아먹을 수 있어요. 블리츠 잘 피하면 되지.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걸 또 잘 익히려면은 롤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 채널인데 제가 테스트랑 다음 스킬을 가진 챔피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분쇄, 박치기, 짓밟기, 꺾을 수 없는 의지. 포크레인 아닌가? 이번 시즌에 새로 추가된 오브젝트인 공원 유층은 최대 6마리가 등장하며 한 마리씩 처치할 때마다 포탑을 쉽게 부술 수 있는 버프를 제공하는데요. 그럼 포탑을 공격할 때 공원 진드기를 소환하는 버프는 몇 마리를 처치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진드기가 뭐예요? 네. 모든 챔피언 중에서 유일하게 논타겟 기본 공격을 갖고 있으며 후반 캐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 원거리 딜러 챔피언은 무엇일까요? 원거리 딜러 바이퍼 선수가 너무 잘하고 바이퍼 선수 다 잘하시죠? 그것도 맞죠. 힌트를 드릴까요? 네! 톰과 제리! 제리! 아 이걸 맞추네! 해설하면서 또 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달력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실제로 DRX는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스노우볼을 굴려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드레이븐 K도 먹이고 순간적인 CC 연계를 통해서 상대 터트리는 조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1렙부터 이미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애니가 원래 나왔으면 저희도 애니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용암 방패가 요즘 좋아져가지고 저렇게 용암 방패 선마 혹시 아가미가 있으신 거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감정 살려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알겠죠? 감정 살리셔야 돼요. 시작! 실제로 블루팀을
실제로 블루팀은 라인전 단계에서 스노우볼을 굴려 나가면서 뚜껑적인 CC 연계를 통해서 용암 방패가 요즘 좋아져가지고 라인전에서 막 치고 빠지고 궁극기 쓰면서 이런 건데 네. 큰일 났다. 그렇죠. 큰일 났죠. 점점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첫 텐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하는 거 자체가 뭔가 말하면서도 이런 텐션 조절 같은 게 또 되게 중요해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weekly 하나 생명 e-sports 이덕후. Let's begin!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week 9 of... 텐션에 많이 오셨다! 사실 제가 대기실에서는 팬 아닌 척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팬입니다. 뭐 위고위고도 가능하고요. DM도 가능하고요. Doesn't matter! 가능하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채기도 워낙 잘하시잖아요. 바바바! 알고 있거든! 제가 또 여기 또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텐션을 위해서. 네. 혹시 클레오파트라 게임 아시나요? 알죠. 클레오파트라. 네. 원래는 음을 올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텐션으로 갑니다. 목소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 전신을 쓰면서 이 텐션을 보여줘요. 썰은 쳐도 되나요? 환장단 분들께서 네. 인정하면 내 말 못 들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왜 제가 마지막일까요? 마지막 주방이 백배네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야. 그러면 저희 게임을 통해서 지금 텐션을 꽉 올렸으니까 네? 이 텐션을 이용을 해서 하나생명 이 선수들 밈이라든지 네임콜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약간 네임콜을 따라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대왕나! 대왕나! 역시 너신! 역시 너신! 아 환중하겠어요! 아 환중하겠어요! 파이퍼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거든요. 파이퍼 선생님! 제카 선수의 네임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제 제카 선수가 일단 기본적인 별명은 슈퍼솔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유치원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슈퍼솔저도 뭐. 그거는 다 같이 외쳐주세요. 그럼요. 예, 예. 그럼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할게요. 가자 제카. 제가 가자 하면 제카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요. 가자 제카! 이 텐션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 중결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LCK 스프링 플레이오프 3라운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수진 후니 해설위원님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채영입니다. 젠지가 블루로 스타트를 하네요 라고 멘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나하나 걸음마부터 알려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누가 더 센가요? 오 날카로운데요. 센 거는 네. 좀 그 라인전을 기준으로 봤을 땐 우르고시 렉사이보다 세고요. 아지르가 아칼리보다 초반에 조금 세는데 나중엔 아칼리가 더 세져요. 초반에 젠지가 그 흐름을 꽉 잡고 그걸 유지만 한다면은 변수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거를 파고들고 하나생명이 계속 그 젠지의 누수를 유도하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생명이 파고드는 게 포인트겠네요. 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젠지가 블루로, 하나생명 e스포츠가 레드로 경기 시작합니다. 오, 지금? 오, 제카트인가? 그러니까 파고들어야 된다는 강조 들었는데 이미 타이밍을 되게 잘 꼬아서 올라갔죠, 제카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플레이를 누가 만들었죠? 가자 제카! 가자로 갑시다. 네, 가자 제카! 서로 이제 뭐 탑다운 원딜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가지고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나왔어요. 좋았던 장면이니까 또 나왔죠. 그만큼 중요했던 장면이죠. 또 아, 나온 게 아니라 젤리 네. 플레이. 젤리 플레이. 채영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도르마고 띄워주셔야죠. 도르마 네, 중계 스타일이 되게 네. 네, 유일무이하세요. 사실 이렇게 양 팀을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모습은 좀 쉽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애기 렉사이 어떡해. 아이고 우리 오공. 네, 우리 오공 어떡해.
지금 리플레이잖아. 리플레이죠. 오! 오! 빌레트도 지금 알리스타가 혼자 들어가면서 상대방 숲에 다 뺐고요. 옆에서 제카? 그러면서 제카가 노리면서 와! 가자 가자! 제카! 다음 만약에 하나 이제 해설을 할 기회가 생기면 가자 가자 제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퍼가 맛있게 쌈 싸먹고 있어요! 파이퍼가! 하나 생명이 대박 냈습니다! 하나 생명! 뭐 파이팅 네. 이런 거 없구나. 그렇죠. 저희가 파이팅을 하면은 저희 잘리거든요. 저희도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바로 이거 이렇게 되면 네. 연락이 옵니다. 들어가면서! 끝까지 들어가요, 도다니! 그래서 남아있는 쌍둥이 타워 하나밖에 없고요. 황도였나요? 네. 황란. 황도 아닙니다. 맛있겠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아,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저의 체험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언과 함께 하셔서 힘들진 않으셨나요? 중계를 하면서 아이언의 시각으로 이 게임을 바라보니까 저는 이 협곡이 좀 더 꽃동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와 함께 체험을 해보신 채영님의 한번 후기가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첫 해설을 후니님과 수진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툴렀던 것 같은데 또 너무 좋게 포장해주시고 네,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방송 못 나가긴 해요. 그러니까요. 자,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합니다. 뭐 어떡해? 친한 오빠들이랑 그냥 롤 보러 온 느낌이어가지고 저 카메라 있는 거 까먹고 진짜 이렇게 궁금한 거 다 물어본 것 같아서 괜찮을련지 모르겠어요. 네, 쓰. 목이 좀 가신 거. 목이 많이 갔어요 지금. 아니 두 분이 발성이 너무 좋으시니까 묻힐까 봐 계속 크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단 오늘 두 분이 진짜 중요한 걸 많이 알려주셨고 궁금한 걸 거의 다 물어봐가지고 일단 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덕후가 되는데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나는 롤의 리얼도 몰랐다. 방금 처음 했는데 밈 맞아요? 제카님이 좋아하시냐고 이거. 가자 가자 이 덕후. 응원 예시요? 아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화이팅! 화이팅! 아,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생명! 화이팅! 뭐라고요? 짓거리만 하다고요?